타임즈. 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드리스인데 그 헤드리스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작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그때도 뭐 저희가 기타 때도 얘기했지만 무두가 아니고 소두다. 소두. 극소두. 네, 아주 작은 머리. 아예 프레레스려면 이렇게 없어야죠. 이렇게 없고 이 엔드볼이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엔드볼이 앞에서 보이는 극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두.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뭐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스타인버그와 스트랜드버그 이런 사람들이 좀 떠오르는데. 두 명이 동일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트랜드버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계시는 그 헤드리스 기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가 스트랜드버그고요. 그 사람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80년대 그 이상한 도시락 같은 기타, 빗자루 같은 기타 막 이런 기타들 헤드리스의 뭐 바디도 막 거의 뭐 정말 이상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던 네모난 거. 네. 이렇게. 그런 뮤비에 자주 등장했던 그런 악기들을 만들던 회사는 미국 회사 스타인버거입니다. 1980년대에 아예 스타인버거는 이미 미국에서 그런 특이한 그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스트랜드버그랑 스타인버거랑 미묘하게 스펠도 되게 달라요. 스트랜드버그, 스타인버거. 버거죠. 이 형은 버거형입니다. 버그버거. 버그버거. 그래서 이 행보를 보면은 네드 스타인버거의 행보를 보자면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이제 스타인버거 사운드죠. 스타인버거 사운드에서 L2 베이스로 성공을 크게 거둔 다음에 그 헤드리스 기타나 뭐 베이스 헤드리스 많이 만들고요. 그러다가 깁슨에 매각을 합니다. 스타인버거를.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인 1990년에 NS 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는 이 제품이 바로 NS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NS 디자인은 다른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저 업라이트 베이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게 잘 나와 있어서 신기하죠. 우와. 일렉트릭 베이스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현악기들이 나와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예, 이런 제품군들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S 디자인. 예를 들어서 스타인버거의 두 번째 회사. 그래서 재미있는 악기들을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CR4BG 모델이고요. 390만원이네요 가격은. Made in 체코. 전장은 105cm, 105.5cm입니다. 네. 네, 무게는 3.84kg. 두께가 42mm. 근데 이 두께가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 있어서 전체 바디의 두께를 여기 이렇게 잰 게 아니고 그냥 여기만 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프레트 뚜레는 81mm고요. 이 바디가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바디가 메이플인데 메이플 사틴 피니시인데 이게 레디얼 방사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레디얼이라고 해서 사전에 없는 말이 나와요. 디레이디얼 바디 형태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레이디얼은 일단 방사형인데 디레이디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넥은 NS 퓨전 사틴 커스텀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NS 페이텐티드 튜닝 시스템. 그래서 특허 출원이 된 극소두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38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픽업은 폴라 EMG 픽업입니다. EMG 픽업 벌써부터 이 사운드가 강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네요. 네. 원 볼륨, 원 블렌더, 3밴드 EQ, 2 스위치. 네. 뭔 스위치예요, 그게? 네, 얘는 이제 픽업을 선택하는 애고요. 얘는 이제 피에조 픽업에서 그 하이 로우 미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들을 게 굉장히 많겠군요.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아서. 네, 커스텀 브릿지.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면서 승철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픽업은 두 개 놓고 이제 여기 피에조는 센터로 두고 이제 EQ 두 개는 네, 중립. 요거 세 개는 다 중립으로 놓고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 뒤에 픽업에서 이제 하이로 올려볼게요. 피에조를. 어우, 피에조 소리 엄청 세게 들어가는군요. 신기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는 미들이었고 지금 이제 로우로 가면은 좀 피에조가 조금 따뜻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운드가 독특하면서도 네. 그래도 일반적인 베이스의 영역에 잘 들어가 있네요. 네, 얘가 이제 피에조 EQ 그건데 여기서 들어보시면 이제 차이가 이런 식으로 되고 출력이 엄청 좋다. 그죠? 그리고 아까 같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하이 피에조 이제 그게 좀 살아나면서 블렌드 양을 잘 조절하셔야 네. 되겠어요. 네. 이게 되게 매력적인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 소리가 되게 많이 네네. 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베이스입니다. 좋아요. 신기합니다.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예사 베이스가 아니었어요. 네, 이게 좀 좁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소리가 되게 뭔가 밑단이 엄청 투박한 느낌. 그래요? 되게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텅텅텅 거리면서 잘 모르는 소리라 되게 섣불리 뭐라고 얘기하니까 네. 일반적인 베이스 범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희한해요 그 느낌이. 미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공간이 텅텅텅 이렇게 느껴지는데 살짝 미디 같은 느낌도 있고 하여튼 신기합니다. 저런 거 치면 또 다른 베이스 같기도 하고 비슷하고 다른 베이스랑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약간 슬랩으로 저음현 때릴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이 소리 뭐지 이게? 그래서 이게 통나무 쪼개는 소리? 예. 특이합니다. 피에조를 로우로 한번 놓고 해볼까요? 얘도 로우 쪽으로 바꾸고 볼륨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희가 익숙한 그런 베이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피에조를 켜면은 톤이 아주 독특해진다는 거. 네, 네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라드도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척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베이스. 예, 네. 모듈레이션 잠깐 걸어볼까요? 네, 모듈레이션을 걸면 더 그 특징이 증폭되겠죠. 그렇죠. 어, 진짜. 우와. 우주로 갔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네. 오,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공간감을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는. 게인도 좀 뭐 넣어서 들어보고요. 다양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감성의 베이스였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되죠. 야, 디자인부터 소리까지 예사롭지가 않네요. 이 너드 스트랜 너드 스타인버거가 아버지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한 쪽으로도 되게 창의력을 발휘할 일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창의력과 드네요. 창의력과 연구하는 집안이네. 어,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는 음악가, 아버지는 노벨 물리학사. 아, 그래서 신기해요. 그, 어머니가 클래식 쪽인가? 그래서 클래식 악기를 하시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플룻이 연주자라고 지금 나온 거 같은데 신기합니다. 플룻 연주자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와, 진짜 완전 네. 완전 희한한 조합이다. 어, 특이한 조합. 어, 특이한 조합이다. 노벨 음악상이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그런 음악 그쵸? 계열은 없. 노벨 음악상은 없죠. 없죠. 네. 음악 계열이 없죠. 그냥 뭐 대부분은 뭐 이제 그런 신기하다. 시상식으로 그냥 대체가 되죠. 그래미라든가 뭐 약간 이렇게. 네. 그 사람들이 뭐 노벨상이죠. 그게 노벨상이죠. 어. 노벨 음악상.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미래지향적인 베이스. 미래지향적인 네.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연구자적인 자세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네드 스타인버거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네. 환경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노벨 기타상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입니다. 평균은 76.5가 나왔어요. 승채씨가 저보다 SCU가 하나씩 더 높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너무 다른 레퍼런스도 없고 이 모델 자체 사운드에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NS 디자인의 베이스 다시 그 80년대 스타인버거의 그런 위상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자주 보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씨 오랜만에 복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 아직까지 90%라고 하니까 네, 네. 조금 남아요. 다음 시간에는 100% 다 만들어서 오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승채씨와 함께한 5시간의 배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 수고하셨습니다.